아침인데요. 여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토스트도 해먹을 수 있고 네, 계란도 해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외국인들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간단하게 조식을 해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나가니까 뭐가 엄청 많이 생겼던데. 여기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먹는 곳이고. 외국인이 지금 50% 반반인데 지금 외국인이 더 많아요. 네. 특히 유럽 사람들. 형이 말해. 물어봐요. 어플 또 어떻게 알고 나왔냐. 거기 그 후기 올리는 거. 얘네들은 후기를 순서도 올려요. 아 그렇죠. 왔다 왔다 갔다 외국인들은 구글에다가. 거기 보고 또 지네들만 보는 뭐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가 봐요. 산지에도 않고. 여기 제주스가 와서 궁금한데. 응? 제주스. 회장님, 회사 뭘로 치나요? 회장님, 내장탕이 유명하죠. 내장탕. 네, 일단 내장탕 3개요. 막걸리 하나. 여기 막걸리 싸네. 소주도 싸네. 어, 그러네. 내장탕 나왔습니다. 어, 내가 알던 내장탕이랑. 아니 근데 항상 먹을 때 이거 여기다 덜어놓고 먹거든. 뜨거워서. 아니 뜨거우니까 안에 건더기를? 건더기 덜어서. 일단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기다 좀 덜어. 아. 덜어가지고. 아 국물 맛있어 근데 형. 그거 알지? 제주도가 해장국이 유명해. 아 그래? 어. 뭐 무슨 해장국? 그냥 전체적인 해장. 이런 해장국 맛집들이 많아 제주도에. 야 이거 엄청 많이 익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응 내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끝도 없이 나와. 대박인데? 오 대박. 와. 와. 완봉. 완봉. 아 날씨 좋구만. 어제 법한포구에 무료로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체험을 한번 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남탕 전용이죠? 어제 게스트하우스도 남탕이었죠? 여기 남성 전용 노천탕. 야외 노천탕입니다. 와. 그럼 요번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즘 나오긴 한데 비가 많이 온 건 많이 오죠. 진짜 차가워. 와 너무 차가워요. 여기 겁내는 나름대로 넣지 어제 죽고 가야 돼. 우와 신기하다. 우와 다리 너무 앉아! 차고! 우와! 차고! 앉아! 앉아! 나는 하면 그 입고 앉으라는 게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 우리 대동탕에 아 대동탕이구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먹어봐. 딱이 않아. 이거 맛있나? 굳이 먹었다고? 와 엄청 차가워. 어때? 와. 어때? 아, 세우네. 사람 없을 때 다 같이 셋이. 아, 개운하다 그래도. 물이 진짜 개운해. 이 계곡물이니까 향기도 없고 그치. 비누 맛이 나. 끄끗하지도 않고. 어? 비누 맛이 나. 먹었어 그 사이에. 윈드 1947이라고 여기 카트 타는 곳인데요. 이쪽에 저희 카트 타러 왔습니다. 여기
비비탄 와. 서바이벌 체험하는 데도 있고 레이저 서바이벌 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안에 실제로 진짜 서바이벌처럼 할 수 있게 돼 있대. 이게 여기가 뷰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봐 저기 한라산. 와 멋있다 진짜. 야 한라봉. 와. 야. 와 날 진짜. 안 담겨 안 담겨. 안 담기지. 어. 아 안 담겨. 이 웅장함이. 와 윈드 맞네. 윈드 1947 맞구만. 왜 1947이지 근데? 아 여기 사장님이 47년생이야? 맞아. 어 맞아. 어, 코스가 꽤 넓은 것 같다. 어 되게 길어. 그리고 길대. 어, 나 타고 싶었어. 그치 내가 너 짜누기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스!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거고요. 우와. 자 다같이 자 여기서 한번 사진 찍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947 1947m 높이의 아~ 한라산을 윈드 1947 카트 코스로 탑니다. 안에는 시원한가? 오~ 아. 서약서 무선 쓰세요. 서약서. 그러면 혹시 2인은? 아 2인 하나랑 1인 하나 이렇게 2인은 했어요. 2인은 어느 분이? 누가 2인 탈 사람? 가위가위보 해. 너? 그래? 여기 네 그, 박준호. 네 박준호님이 2인승 탔을 거고. 네 옆에 김찬욱 공인. 1인 네. 감사합니다. 네 탑승장. 근데 뜨겁긴 뜨겁다. 어 뜨거. 야 이거 동네 코트 하는 거야? 준비됐습니까? 네. 엑셀이? 우리 거 왜 이렇게 고장 난 거 같이 생겼냐? 대결이다. 재밌어? 어. 아니 나는 속도가 좀 더 남았는데 왜 안 나게 해놔. 아. 아니 근데 이거 좀 안전상에 어. 그러니까 어린애들 막 하니까 맞아. 위험 걔네 이제 모르잖아. 아 근데 경치 보는 즐거움이 있다 약간. 아니 근데 조금 아, 잘 돼 있다. 어. 뷰가 이런 코스 만들어 놓기가 쉽지 않아. 그치 돈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야 저기 봐봐 무슨 거기 같아. 어. 그러니까 어 개멋있어. 내가 서울 못 들어가. 내가 다 찍었어. 차가 노후돼가지고 연기가 막 엄청 우리 막 너 뒤따라가다가 아, 연기 다 먹었어. 그 예전에 소독차 그 느낌 나가지고. 나는 내 차 뒤를 못 보잖아. 어. 그러니까 다른 차 보면서 아, 씨, 저 차는 왜 이렇게 연기 많이 났냐? 내가 이랬거든. 내 차가 그럴 줄은 몰랐지. 너 걔는 그냥 안개. 거의 방귀 대장이었어. 아, 에. 돈 내코? 돈 내코. 그래, 돈 내코 타고기엔 좀 아까워. 자, 다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가시죠. 슬리퍼도 안 가져왔어. 아, 여기가 사람 제일 많나 봐. 이쪽이 두 군데가 있어. 어. 왼쪽으로 가면 조금 더 얕고, 어. 오른쪽 원앙폭포 쪽으로 조금 더 깊고, 원앙폭포로 갈까? 어. 그치.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야, 여기서 한라산 가는 거 같거든. 나 그랬어. 저희가 한라산 가자고 했어. 야, 지금 온 지 얼마나 됐냐? 지금 왜 계곡이 안 나오냐? 등산을 하고 있어. 아니 한라산 그때 간다고 해서 안 간다고 했더니 몸을 내려가네. 아니, 한라산. 내가 봤을 때 백록담 도착해서 아 여기야 이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계곡 다 왔다 이런다고 지금. 우리 지금 한라산 올라가고 있어. 계곡에 지금 이거 뭐 보이지도 않아. 아니 엄청 아래 있어 계곡이. 여러분, 여기 원앙펑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우와. 어때? 미쳤다, 대박이지? 너무 좋다. 가자. 발 조심해. 와, 야, 벌써 차가워. 와. 차가운 기운이. 준호 형 못 들어가겠어. 아씨. 야, 여기 뭐냐? 아, 차가워. 저 차가 왔다 갔다. 아, 벌써 찬 기운이 느껴져. 차가워? 아니, 좀 안 차가워. 거기가 용천수가 훨씬 차가워. 그거보다 차갑다고? 용천수가 훨씬 차가워. 아. 말 안 나오는 것 같아. 진짜요? 가볼래? 기분이다, 기분. It's too dark. 우리가 우리. Thank you. Oh. 아, 너무 춥다. 아니. 혹한길 근데 혹한길도 안 해봤어. 난 안 해봤거든. 운전면허. 나도 했어. 근데 여기도 못 들어온다고? 그때는 솔직히 그냥 차라리 가는 거지. 아니, 아니 들어갔는데 봐봐 들어가면은 소라기 부어버려 진짜 안 불어 형 안 불어 형 형 바다 부어버린 줄 알아 안 불어 안 불린다고 피해한테 불릴까 봐 가자 오케이 골 돌담 제주도 풋살장 태성 풋살장입니다 오 씨 엄청 큰데? 어 되게 잘 떼져 있다 아 공도 있네 아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이야, 땅이 넓으니까 아. 와 흡연실도 되게 가까이 있어 마음에 들어? 멀리 안 가도 돼서 어떤지 궁금하다 잔디가 몇 개야?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되는 거 같은데? 아 여보세요? 아 여기 주장이 네 개 있던데 아 세 개 있던데 어디로 가? 아, 예. 네, 저 입구 쪽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네. 나그네. 나그네. 오늘의 아침 식사. 여기도 15시까지밖에 안 하는 여기 도민들이 더 많이 찾는다는 그런 맛집이야. 메뉴 골랐어? 그래서 한치? 너는? 나 한치 비빔국수. 너는? 너 전복? 나는 전복 성게 칼국수. 저희요 한치 제비빔국수 두 개랑요 네. 전복 삼계 칼국수 하나 메뉴가 고말 칼국수 전복 삼계 칼국수 그다음에 버섯들깨 칼국수 한치 비빔국수 이렇게 있고요 또 해물파전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거는 고말 칼국수 먹으러 많이들 오시고 또 전복 삼계 칼국수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아 이게 어딨나 오오 구이 캐럿도 있고 like cucumber 맛있겠다 한치랑 같이 내가 생각했던 맛에 한치 우쳐도 없어. 어,
삼치 도망갔어. 삼치랑 캐럿이랑 같이 해가지고.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한 입씩 먹어봐. 아, 국물이 너무 먹어봐. 아니, 면도 한번 먹어봐. 국물도 한번 먹어. 어때? 해장돼? 오. 내가 어제 잡았던 거야. 아, 해장 숙취 해소에 좋대. 와, 무지방 고단백이네. 아, 면도 한번 먹어. 이거 전복이네. 아, 어, 전복도 들었어. 여기 어땠어? 오, 별점 몇 점? 4.5. 알았어. 아니, 비빔국수를 먹었기 때문에. 아. 다른 데 가도 잘하는 데는 이 정도는 한다. 아. 근데 어제 그 내장탕은 정말 그 위에 그라스가 나온다. 보이네. 4패소. 안녕하세요. 세 명이요. 감사합니다. 지도 찍었어? 어. 입장료 받는 데가 되게 좋다. 어. 여기야? 이따가 바비큐 할 거 장사 필요한데. 헐, 헐, 헐. 여기 있었구만. 하나, 둘, 셋. 잘 나와. 하나, 둘, 셋. 와. 오, 여기 아, 너무 멋있다. 좀 우와. 띄워줄게. 나 의자 위에 올라갈게. 우와, 너무 멋있다. 여기. 나도 그럴래. 이렇게 햇빛이 쨍해, 사진이 어, 크게 나와. 맞아. 하나, 둘, 셋. 가만 있어. 응? 여러 개로 찍게. 내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까 거기 잠깐 있었는데. 아, 그래도 여기 숲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네. 존나 웃겨. 아니, 우측으로 돌아오면 길이 없어. 아니야, 있어, 있기는. 아, 있어? 어, 근데 뭔가 진짜 가도 될 것 같아. 아, 존나 웃겨. 아니, 여기 갔다가 오름 하나 갈까 했었는데, 오름 가면 안 되겠다. 그냥, 어, 그냥. 아예 땀 범벅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로 든다? 어. 보면 발 먼저 해줘. 이거 하고 이제 주박이 공원 노래 올려야겠다. 구멍 든다. 쫓아가. 아니, 누가 유튜버야? 어? 누가 유튜버야? 손목 나갈 뻔했어. 아니, 그거 세 개, 세 개 연결하면 되나? 이런 데서 콘텐츠 가서 뽑으려고 했어. 아, 이거 하니까 이거 했는데. 주라기 월드콘으로 띵띵, 띵띵. 이 쳐 한 다음에 옆에 이렇게 더 가면은 내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할래? 안 돼. 나 진짜 팬들 너무 생겨. 개인적으로 비자림이 낫다. 어, 나도 그 결론이야. 나도 여기는 자우림이 낫다. 굳이 뭐. 4,000원 내고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아. 네, 4,000원.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면은 4,000원 안 내도 된다. 몰래? 뒤부터 보고. 절로, 절로. 들어. 뒷구멍. 요즘 뜨는 호남 해변에 왔습니다. 여기가 요즘 스노클링 명소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안조인가요? 네? 안조인가요? 여기도 물이 빠지나요? 아, 시간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시리아 제주도 호남해변 만조 시간 알려줘. 아, 저기 안전요원이 있네. 만조면 여기까지 차서 여기가 그러니까. 스노클링 하기 좋게. 그래서 아. 내가 물어본 거야. 지금 관 맞네.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네. 근데 어디까지 나가지 말라고 만조는 제안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그렇지. 절정이야? 절정이야? 3시 10분이 제일 낮아. 그러면은 아직 못 빠지고 있어. 아니, 그러면은 그거야. 3시 10분이면은 앞뒤로 어. 그 2시간, 3시간씩이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물 빠지고 있는 거지. 6시간 타임. 6시간. 앞으로 1시간 더 빠져. 그리고 만조는 밤 9시 20분.
밤에 와야 되네. 그때면 뭐 다이빙 하다가 뭐 셋이 와서 한 명 없어도 모르겠다. 야, 이런 데서는 수영을 못 하죠. 저기도 다리 정강이밖에 안 올 줄. 저기까지 나가야 되네. 엄청 멀리 나가. 애들 놓기, 애들 놀기 좋다. 그치. 너무 잘도 안 해. 이게 나는 얼굴 찍으면 안 돼? 왜? 나 지금 쌩얼이라서. 드디어 제주도 와서 막걸리 처음 마시는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때 형들만 나 운전해야 되니까 형들만 나 그때 안 먹었어. 빌종이가 다 먹었어. 멍치지 마이. 뻥이야. 자, 한번 그동안 못 먹은 거 더 많이 먹어. 죽이네. 귀여워. 아기 고양이. 어, 아기 고양이도 있어. 안녕. 너 땅콩 막걸리. 막걸리 좋아. 오, 맛있다. 땅콩만큼을 맛있어. 오, 맛있다. 이거는 안주 없이 마셔도 돼서. 그래서 고기 굽는 동안 에피타이저로. 그러네. 어, 아니 마늘 굽는 공간까지 다 세팅된 거야? 어. 원래 야. 거기 대파 같은 거 넣거든. 아니 이것도 뭐야? 이거는 이제 지방층을 조금 빨리. 아니 여기를 조금 더 미리 해놓는 거야. 장난 아니네. 근데 원래 시간이 조금 걸리고. 어디서 본 거야 이거? 인터넷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연구했어? 기름이 속에 떨어진 분이 나거든. 그치.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떨어져. 떨어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저희도 엄청 많이. 이렇게 쓴다. 감사합니다. 그릴 수 있는 거 찾아보자. 야, 너 비빔면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이거 이따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네. 맛있다. 고기 잘 익었네. 그니까. 역시 사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나 근데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야, 너 잘한다. 좋아해. 아닌 것 같아. 좋아하는 거 시켜줬으니까 설거지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맞지. 아, 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 했으면 싫어하는 것도 해야지. 주문해가지고 익힐 게 없고. 너무 좋다. 하고 경치 한번 둘러가지고. 형 쌈 싸줄까? 어? 플러팅. 쌈으로 플러팅 한번 가야지. 형 쌈만 안 먹지? 먹어. 먹어? 와사비도 넣을게. 쌈무 하나 얹어주고, 와사비 얹어주고, 생마늘. 형 생마늘 좋아해? 아니. 플러팅 플러팅. 오, 염소다. 오! 아니 이거 준호 형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아저씨! 힘들어. 밥 먹고 살았어. 그렇게 딱 해놓고 들어갔다가 밥 먹으면 되겠다. 장갑 벗고 위에 벗고. 어지간히 더웠나 보다. 어, 선생님 언제 또. 야, 땀 엄청 많이 흘리는데. 어지. 야, 너 고기 끊었는데 문까지 다 젖었어. 날씨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거의 바지 뭐. 바지 봐봐, 바지. 어, 바지. 준호 싼 거 아니야? 준호 땀 엄청 많이 흘려. 아니, 이거 편집해줘. 앞에까지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되니까. 아,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애가. For the special touch you give, I'm needing it more than I ever did. I don't wanna be a sacrifice in love. Before you, I will. I keep waiting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d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